그래서 저희가 여기 왜 모였죠? 저 뭐 병진님 근데 무슨 MC라도 되세요 혹시? 아 이거 너무 준비해놓은 거 티나요.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 왜 모였나요? 아 그러게요. 또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어땠나요 여러분들? 아 저는 일단 올해가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한 해였던 게 일단 20살 딱 첫 해를 대학에서 보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걸 즐기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20살 첫 해를요? 그쵸. 뭘 하셨죠? 아 저 일단 원래 어릴 때부터 꿈꾸던 게 래퍼의 삶들을 구경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공연을 엄청나게 많이 보러 다녔어요. 어 진짜요? 좀 하시나요? 아 저도 좀 시키면 하죠. 어? 아 시키자고. 저는 이번에 처음 카이스트에 입학을 대학원으로 입학을 했어요. 그래서 초반에 적응하기가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적응을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. 대학원생이면 나이가 좀 있겠네요. 저는 00년생입니다. 별로 안 맞네요. 좋습니다. 나이가 저는 나이가 많죠. 98년생이고. 아. 네, 이제. 자 그래서 올해 카이스트에도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. 봄에는 딸기 파티가 있었고 뭐 국제 푸드 페스티벌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. 이 행사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꼽으시겠어요? 한 번에 말해볼까요? 아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성림태율제. 아, 성림태율제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.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그 무대 중에서 싸이랑 윤도현 밴드 YB가 아, 너무 기억에 남았어가지고 맞아요. 자 YB의 흰수염 고래. 저도 YB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 사실은. 방금 제가 그 행사가 기억이 안 나서 YB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나 둘 셋 YB. 저도 YB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사실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했잖아요 20살 그래서 원래 흠뻑쇼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아~ 이제 그걸 간접체험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싸이 공연이 아니었나 저희 성림태율제 때 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태우님이 내년 4월에 또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밝혀도 제가 밝혀야죠. 올해 흠뻑쇼를 못 갔으니까 내년에도 못 가세요. 아 그리고 그 흠은이한테도 못 가세요. 그래서 이제 싸이를 20대 초반에 즐길 수 있었던 게 또 성림태율제가 거의 유일했다. 아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그럼 이외 행사들은 사실 다 잔바리들이네요. 아 근데 카포전도 재밌었어요. 작년에 이제 포항을 저희가 가서 즐겼었는데 오. 올해는 이제 그 친구들이 대전을 왔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도 역시나 6대1로 저희가 또 이겨서 아. 재밌게 보지 않았나. 아, 박수 한번 칠게요. 네. 역시 카이스트. 네, 카포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어? 왜죠? 이제 경기를 보는데 어느 정도 막상막하가 되면 응원할 맛도 나고 보는데 아, 너무 카이스트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아, 차마 내가 그 응원을 할 수 없었다. 어? 그러면 봤던 경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경기가 뭐예요? 그나마 농구가 좀 재밌지 않았나? 근데 농구는 카이스트 대표팀 중에 가장 못했기 때문에 재밌었다. 아, 그 말씀인 건가요? 자꾸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시... 자, 올해를 잘 살아온 당신들을 위해 준비했다! 아, 그 축제 준비 동아리. 상상 효과. 어? 그럴 수가. 그 봄에 하는 딸기 파티. 그렇지. 이 뭐야? 이 초밥. 어? 이거 언스시? 아니 그 일단 해. 뭐야? 구멍이 여기 있었다. 이 학교 안에 있어요? 아 빵집. 캘리포니아. 아 맞아. 캘리포니아 몰랐어. 베이커리. 학교 마스코트. 넙두리. 그 축제. 제일 큰 축제. 성림태율제. 자,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아시안인데. 카이스티안. 이게 아, 너무 쉬운데? 이거 뭐야? 구멍이 여기구나. 말해주세요. 아가 뭐예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그게 어떤 종류예요? 커피요. 근데 앞에 일단 세 글자 있거든요? 이거 몰라. 누가 다 커피인가? 아 되게 올바라. 올발라. 나는? 올바르다고? 올바른 커피가 뭐야? 네, 몰라. 그러니까 패스하자. 패스하자. 뭐였어요 이거? 정직한 커피? 아 모르겠네. 샌드위치 파는데. 서브웨이. 맞아? 맞아. 이거 햄버거집. 롯데리아. 정답. 오케이. 아 여기. 이 건물. 학생문화가. 학생문화가. 아 이거 식당인데 카이마루 말고. 태울관 식당. 오 맞아요. 이게 뭐야?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. 아. L. 이런 것도 나오는군요. 아, 몇 분 나왔죠? 성공했을 것 같은데. 3분 됐을 것 같은데. 3분 나왔을 것 같아. 진짜? 에이? 2분 57초. 아, 내가 그냥 범인을 봐봐, 내가 23초 안 된다 했죠. 범인을 알고. 아, 이거 정말 최초. 괜찮아. 아, 근데 엘카가 뭐예요, 근데? 그 응원단. 응원 동아리. 아, 이거 어떻게 알아? 엘카 최고.
네,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임을 해봤는데 또 2분 57초가 나왔어요, 그죠? 아, 원래는 실패지만 아깝다. 우리 PD님이 저희 고생했다고 기프티콘을 주신다고 합니다.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. 이거 방금 급조한 거 아닌가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네, 또, 자, 그래서 또 이렇게 퀴즈를 마무리를 해봤고 근데 저희가 계속 너무 축제 얘기, 행사 얘기만 했어요. 그래서 행사랑 축제 말고 카이스트에서 2023년 동안 가장 유명했던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죠.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카이스트에서 올 한 해 가장 유명했던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. 자, 하나 둘 셋. 놀이공원. 어? 뭐라고 하셨죠? PNR이요. 아. PNR 제도라고. 아, PNR 제도? 네. 어?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? PNR 제도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매 학기 9학점을 선택을 해서 그 9학점은 이제 F면 NR 그리고 F 이상은 다 그냥 P로 표시되는 그런 제도입니다. 어, 그럼 이번에 몇 개나 PNR을 쓰셨죠? 세 과목, 총 9학점을 썼죠. 오, 날로 먹었네요. 그쵸. 우리 누리호라고 얘기를 했어요, 그죠? 네. 아무래도 아. 좀 누리호가 올 한 해 굉장히 임팩트가 컸고. 그쵸. 우리나라 전국에서. 2024년에는 계획이 또 있나요, 여러분들? 저는 이제 내년이 되면 석사를 졸업해야 하는 졸업반이기 때문에 좀 체력을 키워서 더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체력을 이만큼 길러서 그 체력을 가지고 박사를 하시는 걸로. 아, 저 같은 경우는 오늘 6.25기 전에 성적을 보고 왔거든요. 아, 거의 10시에 나왔죠. 오늘 10시에 맞아요, 딱 성적 오늘이 성적 나오는 날이어서 그걸 딱 보자마자 아, 내년은 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. 잠깐만요. PNR 세 개를 하셨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? PNR이 PNR이잖아요. 그래서 NR이 뜰 수 있어요. 떴나요? 리코멘트 하겠습니다. 어, 잠깐만. 공부 좀 하셔야겠네. 조금 힘든데. 예, 카이스트라고 다른 학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. 카이스트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2024년에 가장 큰 카이스트의 변화를 꼽자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전형이 생겨요. 또 서류 100%를 보고 뽑는 창의 도전 전형이라는 전형이 생기는데 카이스트 입학처에서 카이스트 DNA가 가장 잘 드러난 학생을 눈여겨보고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사실 카이스트 DNA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, 그죠? 그죠.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카이스트 DNA는 남들이 yes라고 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아. 오, 뭔가 있어 보인다. 남들이 p라고 얘기할 때 np를 받는 nr을 받는 그렇죠. 저는 아무래도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주어진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좀 벗어나는 그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게 카이스트의 DNA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그럼 재현님이 보시기에 두 분은 굉장히 카이스트 DNA가 넘쳐나는 분들이겠네요.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세요, 일단. 여기 카이스트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카이스트 1학년에 들어오시게 되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아마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1년 아니면 또는 2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와 보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. 그렇죠. 그래서 너 지금 열심히 쉽지, 해라. 정말 쉽지 않아요. 네. 굉장히 좋습니다. 사실 우리 재윤님께서도 대학원생으로서도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. 그죠. 4년 동안 학부 성적 관리, 뭐 스펙 관리 정말 열심히 하셨을 텐데 좀만 더 힘내시고 면접 준비 잘하세요. 화이팅! 저도 사실 대학원 관련해서 한마디도 괜찮을까요? 네, 사실 주변에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원이라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민을 잘 해보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대학원생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나 목적이 있는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교수님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. 자, 2024년이 갑진년이라고 합니다.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 원하는 일 이루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.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 같이 해피 뉴 이어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, 2024 갑진년 한 해에는 모두 원하시는 일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해피 뉴 이어. We love 카이스트.